네, 지연 시험 잘 쳤는데 사이언스 쓰기 연습은 이제 할수 있나요? 사이언스? 사이언스 좀 쓰기가 어려워요. S 쓰 소리 날수 있고 C도 스크 소리 중에 쓰 소리 날수 있으니까 쓰 역가의 소리가 쓰. 그 다음에 I가 무슨 소리 했다?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I가 된 거야. 그럼 역가의 소리가 싸이. 싸이. 그 다음에 E가 힘 빠졌어. 씨가 또 쓰. 소리 안 나나니. 그래서 싸이 언스가 된 거예요. 사이언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2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거 있나요? 초콜릿 쓰는 건, 쓰는 건 뭐, 선생님이 같이 하면 되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는 우유가 좋은데, 너는 우유 좋아하니? I like chocolate. 근데 우유인데. I I like milk. 그렇죠? I like milk. 다음. Do 그렇죠. Do you like milk? you like milk? 그랬더니 좋아한대네요. Yes, I do. Yes, I do. Yes, I am 하면 안 돼. Yes, I am milk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도 안 돼? 됐어? 낮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Yes, I am milk. 그래서 나는 우유다. 이러면 안 돼. Yes, I do. Yes, I do. 그다음 계속해서 난 샐러드가 좋은데 너도 샐러드 좋아하니? 일단 나는 샐러드 좋아.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그랬더니 좋아한답니다. Yes, I do. Yes, I do. 그렇지. I like salad too. I like salad too. 자, 계속해서.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그랬더니. No, I don't.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됐습니까? 자, 그럼 초콜릿은 역가의 소리가 초, CH가 치 소리 났었죠. 치, 치어 소리 나죠. 오가 오 됐죠. 초. 그 다음에 코 소리 나는 건 누구? 내가 코 소리 났죠. 크오, 코. 그 다음에 초콜릿. 그러니까 L이 어, A가 힘 빠져서 어, T가 to, chocolate, chocol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까지 소리가 미, 으, 크 됐고, 그 다음에 요까지 소리가 sell, 힘 빠졌어, 어, seller. 됐죠, salad. 자, A, E, I, O, U가 영어의 뭐다? 모음이다. 한 단어의 모음이 둘 이상 나오면 한 번은 조금만 기다려. 대빈이 1대1 하게. 네. 한 단어 안에 A, E, I, O, U가 여러 번 나오면 한 번은 힘센 소리. 나머지 한 번은 힘 빠진 소리 한단 말이야.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대표 소리, 얘는 힘 빠진 소리죠. 셀럿.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 자, like의 뜻이 뭐예요? 무슨 씨예요? 하다시죠. 그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했어요? do가 무슨 뜻이길래?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I like 하면 누가 뭐 한다? I가 like 한다. 무엇을? 밀크를. 자, 그러면 do you like milk 말고 you like milk는 무슨 뜻이에요? You like milk는? 그렇죠. 너는 우유를 좋아한다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우유를 좋아한다예요. 너는 우유를 좋아하니라고 묻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니라는 말 만들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do를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뭐가 됐고 do you 하니까 뭐 하는 느낌이 들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좋아하니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는 I like milk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씨가 있을 땐 하다 씨가 있을 경우에는 not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하다 씨 속에 숨어있던 그렇지 두랑 합쳐서 뭐를 만든 다음에 don't를 만든 다음에 이 뒤에 무슨 씨가 온다? don't 뒤에 무슨 자, 선생님 설명 좀 하자. don't 뒤에 무슨 씨를 넣는다? 하다 씨를 넣어야죠. 넣어야지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좋아 너 do you like milk라고 우유 좋아하니? 라고 물었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 Yes, I do. 그럼 이 do는 뭐 대신 온 거야? Yes, I like milk. 대신 왔죠. 그래서 얘는 대신 하다시야. 대신 하다. 하다시 대신 온 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원래 Yes, I like milk라고 해야 될걸.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 뻔 했었는데 그라고 길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이걸 줄여서 뭐가 됐다? Yes, I do. Yes, I do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 물었더니 Do you like salad?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Yes, I do. 그럼 이 do는 뭐 대신 온 거예요? Yes, I like salad. 그렇죠. Yes, I like salad. 이거 똑같은 거 있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물었는데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었는데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I don't. No, I don't. Like 그렇지. 오, 자민이 잘하는데 hey, 자민아 쓰는 건 천천히 눌러도 돼. 알았어? 네가 근데 다만 지난번보다 조금 더 연습했다는 걸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습해주면 돼. 말하는 거 열심히 해. 예? 뭐가 있었어요?